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요즘에 태국 구독자분들한테 왜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가 시작됐는데 리액션 비디오를 왜 안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미션부터, 이 에피소드부터 리액션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가 시작이 됐고 굉장히 낯이 익은 참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방송들을,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올라오는 거를 빠짐없이 보고 있는 편인데,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는 Ring of Fire 스테이지죠. 여기에 참가한 래퍼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도가 가는 일부 래퍼들에 대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쇼미더머니 A까지 본 시청자의 입장에서 쇼미더머니 탤런트2를 보면은 세트, 무대, 심지어 그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앉는 의자마저도, 쇼파마저도 똑같더라고요. 계약 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냥 언어로 태국어만 바뀐 것 빼고는 전부 다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여기서는 또 Ring of Fire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네티즌들이 속된 말로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이 되면 불길 있는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상,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 오늘 제가 모든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잘라서 에피소드를 계속 추가해서 올릴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명 정도를 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스팟라이트 받았던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었던,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죠, 슈가버브. 이 래퍼가 아무래도 좀 많은 주목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가버블의 퍼포먼스를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가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저는 인지하고 그냥 단순히 즐기는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복장부터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지. 쇼미더머니 한국도 그렇지만 올패스를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 네, 약간 그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일단은 복장부터 시선이 많이 갔고, 그리고 독특한 톤 있죠. 남성이지만 약간 자신의 성 정체성이 반영된 어떤 톤으로 랩을 하는 게 확실히 다른 래퍼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이게 주목도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디오 래퍼들이 갖고 있는 실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일어날 수밖에 없지. 뱀빗이 일어났잖아요. 아, 이 파트가 아마 제일 킬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 아, 퀸 오브 랩이라고 하는 거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거죠. 자, 저는 이 가사가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슈가 언니야 라는 가사인데,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외국인 분들한테 오빠라는 단어만큼이나 또 가장 유명한 게 언니라는 단어잖아요. 아마 좀 여기서는 좀 재치 있는 어떤 워드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언니야 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아,
저는 어찌됐든 슈가 버블이 이번 시즌에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복병 같은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아마 생각지도 못한 래퍼가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매겨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힙합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방송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좀 더 주목도가 갈 수밖에 없고 방송국들도 그런 캐릭터를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자, 다음 편을 볼 텐데 지가보이입니다. 올패스를 받았던 참가자였고 지가보이도 저는 한국인 제가 들었을 때도 랩 스킬이 좋다고 생각되는 래퍼예요. 약간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약간은 좀 소울풀한 비트에다가 랩을 뱉었던 게 오히려 더 주목도를 끌게 만들었고 무슨 말인지 가사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당한 가사의 어떤 재치 있는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지가보이는 프로듀서를 떠나서 니노에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가사 구절이 있나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지가보이 퍼포먼스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아, 선곡부터 차별화를 줬어요.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죠. 저는 딱 이거 듣고 막 옛날에 그 카니에나 저스 블레이즈 바이브 아니면 뭐 커먼이나 오케이 플레이어 바이브의 그런 어떤 음악 스타일 있죠. 그게 딱 느껴졌어요. 약간 그 당시에 어떤 멋을 아는 래퍼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듣기에 태국어 랩이 스킬풀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우리들은 이게 스킬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보이가 이렇게 타이트한 랩을 뱉는 이런 느낌들을 보면은 이게 제가 들어도 아 진짜 이 사람 랩을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라인 배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랩을 뱉을 때 느껴지기 때문에 지가 보이는 퍼포먼스가 언어만 다르게 생각하고 한국어로 이런 바이브로 랩을 한다고 해도 한국 쇼미더머니에서도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봐봐, 재치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잖아. 이 구절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슈가버블과 지가보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이 두 명의 래퍼들을 Ring of Fire 퍼포먼스 비디오를 봤습니다. 우리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이 두 명 중에 프로듀서 진영 중에 어디랑 상성이 잘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일단은 지가보이 같은 경우는 SD 타이테이 쪽 팀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오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올드스쿨한 바이브의 멋을 또 아마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가보이가 만약에 팀 선택을 한다면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슈가버블 같은 경우는 조금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까 뱀비지가 굉장히 환호를 했고 픽스더 연구도 굉장히 좋아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로 봤을 때는 뱀비지 레이지 락신의 팀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왠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만약에 뭐 이게 이분들이 중간에 다 탈락되면 뭐 이런 예상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지만 그냥 재미로 해보는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컴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